네, 여러분, 실무수습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실무수습은 사실 우리가 실무에 나가서 쓸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상해 질병보험에 있는 특약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상 이 특약이 너무 많아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이 약 80여 개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특약을 좀 다른 방향으로, 좀 특이한 방향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챕터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특약 중에서 손보에도 존재하고 생보에도 존재하지만 송생보에서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갖다가 생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뇌혈관,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통 보장되는 범위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어떤 차이를 갖는지 이런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 수술특약, 특히 최근에 손해보험에서 수술특약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판매합니다. 그러면서 생명보험의 종별 수술비까지도 판매하는 형태로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수술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세분화돼서 수술 1, 뭐 종별 수술 1, 뭐 종별 수술에서도 뭐 다른 내용, 그다음에 상해 수술비에서도 뭐 골절 수술비, 5대 질환 골절 수술비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큐브형이라고 불러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이 대부분 큐브형입니다. 이게 큐브가 뭐냐? 여러분들 큐브 잘 아시죠? 색깔 맞추는 거. 이게 놀이기구처럼 생기는 큐브. 즉, 뭐냐? 한 80여 가지 되는 다양한 특약을 가지고, 특약들을 가지고서 짜 맞추기 하는 거예요. 상품을 맞추기 상품이죠. 그래서 보험료도 몇 원부터 몇만 원까지 되는 게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좀 저희가 생존부를 비교해 드리고 어떤 것이 그 손해사정함에서 주로 포인트인지 이런 걸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도성 특약 중에서 제가 한세 가지 정도 특이할 만한 사항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게. 생존부 비교 분석을 하는데 사망 그리고 후유장애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기본 큰 틀은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얘네들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는 굉장히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사망보험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에서 판매되는 상해 사망 그리고 생명보험에서 판매되는 재해 사망. 비슷한 듯 보이지만 굉장히 달라요. 왜냐? 정의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손해보험에서는 과거에는 상해 사망 후유장애가 주계약으로 판매가 됐어요. 그런데 현재는 얘가 주계약으로 판매하지 않고 특약으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계약을 주로 뭐로 하고 있느냐? 손해보험에서 주계약은 80% 이상의 고도 후유장애를 주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도 후유장애. 그러면서 상해 사망 자체도 특약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특약으로 빠지면서도 틀은 똑같이 가져갑니다. 어떻게? 포괄담보 방식을 가져가요. 포괄담보 방식이라서 이렇게 정의만 해놓고 이 정의에 해당되는 것은 다 상해 사고로 상해 사망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해버리죠. 그러면서 면책, 다시 말해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사유를 별도로 정하는 이런 방식을 띠고 있으면서 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반면에 생명보험에서 판매되는 재해 사망은 좀 차이가 있어요.